올해도 망했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이 기타를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끝났어. 한 해가 끝났네요. 아, 올해 망했어. 2022가 끝났네. 와, 저희가 이제 맨날 매 새해가 될 때마다 저희가 하는 짓이 있잖아요. 지금 일단 앞에는 좀 버리자. 그래서 이틀 남았어. 신년 계획을 이제 세울 때 너무 1월 1일부터 빡빡하게 하지 말고 1월 1일부터 조금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다가 구정 때 하자. 이제 구정이 되면은 너무 빡빡하게 겨울에 하지 말고 우리 새학기를 맞아서 3월 1일에 하자.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3월 1일이 되면은 아 우리 1분기는 1분기 이제 끝났으니까 1분기는 날리자 해갖고 한 4월부터 시작을 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좀 뭐 하고 싶은 생각들이 좀 없어지니까 그럼 대충 4, 5, 6, 7, 8, 9, 10 이렇게 하고 1년에 한 7개월 정도만 열심히 살자 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그렇죠. 올해도 끝났습니다. 망했어. 아 망했어. 아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진짜 올해 너무 바빴는데 아,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저 네. 진짜 저는 올해가 진짜 열심히 산 해인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살면서 아. 제일 바빴던 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올해가 제일 바빴고 네. 작품도 정말 제일 많이 했고 뭔가 보람차긴 한데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맞아요. 네, 그래서 재밌기도 했었고 맞아요. 보람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올 한해 이렇게 또 잘 마무리하시면서 올 한해 그 자기가 했었던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그래도 본인의 노고를 이렇게 좀, 좀 많이 칭찬해 주시고 뭔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맨날 망했다고 뭐 농담처럼 얘기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라도 했겠지. 아 그럼요. 뭐라도 했겠고 그리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년에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그런 뭐 말씀을 농담처럼 드리는 거는 너무 강박적으로 우리가 안 그래도 그치. 살기 힘든데 계획까지 그렇게 빡빡하게 세우고 그걸 못 지키는 그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살지 말자는 본인을 자책하며 살게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였는데 네, 뭐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계획은 적당히 그리고 네. 성취는 뭐랄까 강박적으로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그래도 좀 멘탈의 평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정말 1사분기가 지낼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그건 좀 그렇고 댓글에 나오는 거 아니야? 너네가 하지 말라며 나 망했어. 그건 진짜 우리 핑계로 그냥 대충 산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하지 말래도 해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2월 30일인데 말일에는 뭘 할 계획인가요? 일해야죠. 저도 아마 네, 일하고 있을 때 네. 지금은 이제 정말 짧은 3초 3.4초와도 같았던 일본 여행을 전 끝내고 돌아와서 아마도 아마, 네 아마 지금쯤이면 그 저도 이제 참여했던 드라마가 나오고 있을 론칭이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저 12월 30일 오늘 참 그날이다. 오늘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그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런칭을 합니다. 더글로리라는 드라마는 이제 김은숙 작가님의 신작이고 그 송혜교 씨가 주연으로 나온 드라마인데 제가 폴킴 노래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첫 화에서 잘 보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더글로리 한 번씩 검색해 주시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 이틀 남은 연말 네.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오늘 동남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간을 리뷰를 하면서 완전 제 취향에 맞는 그런 맞아요. 그런 사운드를 들어서 너무너무 저는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아마 진짜로 재밌었어요. 좀 구매를 진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는 왜냐면 저는 이미 디사우를 쓰고 있으니까 이 올라운더 드레드넛이 하나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서브 OM을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오늘 드레드넛이 나왔잖아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얘가 과연 메인 기타로 그렇지. 다른 기타가 없이 이거 하나가 올라운더 메인 드레드넛으로 과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유행이 OM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드레드넛을 좋아했어요. 원래 이제 이 반주도 하고 연주도 하고 이런 이렇게
두 개 다 하는 그쵸, 걸 원했던 되니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원래 드레드너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네. 되게 기대를 하는 중이에요. 네, 네. 저도 사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차피 뭐 제가 드레드너 살 건 아니지만 그냥 이스트만이라는 브랜드의 가장 좀 뭐랄까 코어가 되는 사운드가 그렇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바로 이 E20OM 사운드 E20OM이 아니죠. E20D 사운드가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219만 8천 원이고요. 이거는 역시 TC 그 옵션은 안 들어가 있는 그냥 쇠나무예요. 쇠나무. 이것도 에드론다 스프루스인데 그거 치고는 조금 밝습니다. 근데 이게 이 밝은 게 확실히 지난 시간에 OM이 정말 밝았어요. 그거 좀 거의 많이 신색이었고 얘는 그래도 약간 노란기가 좀 있기는 들어가 있죠. 나무도 나무 색깔이 지난 시간에 정말 예뻤어. 아, 이건 약간 좀 약간 다르지. 그죠? 이건 좀 붉은기가 좀 있고 지난 시간에 약간 그 고동색 있잖아요. 되게 뭔가 약간 깊음 달라.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고 물론 이 친구가 깊음 없어 보인다는 게 아니고 색깔이 조금 색감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E20D 219만 8천 원이고요. Made in China. 전장은 103.5cm, 무게는 2.21kg, 두께는 115mm, 구프레트 뒷뜰레는 77mm입니다. 쉐입 드레드넛, 솔리드 에디론닥 스프루스탑이 올라가 있고요. 솔리드 인디언 로즈우드 직구판에 그리고 피니쉬는 글로스, 그리고 4개는 사틴 들어가 있고요. 4개 마호가니 트레디셔널 이븐 C쉐입 넥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오픈 기어 핑 V93N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너트 44.5mm 본넛.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200. 이거는 25.4인치네요. 이건 24.9인치고 드레드넛이어서 645mm 나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럼 기분 되게 좋은데? 그죠? 와. 되게 좋은데? D 가볼게요. 네. 이거는 되게 좀 세계관이 독특한 게 일단 이 밝고 화사한 그런 드레드너 특유의 사운드를 잘 뽑아내주는데 미들이 되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맞아요. 되게 맞아요. 특이한 느낌이에요. 아, 맞아요. 미들이 강조가 되어 있으면 보통 이제 뭐 못생기거나 밉거나 이러기가 쉬운데 미들 사운드가 되게 엄청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잘 들리는데 잘생기고 잘생겼어요. 네, 그 미들이 잘생겨 있어. 미들이. 되게 신기한 느낌이에요. 이게 미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그렇게 올라오면 약간 뭉치거든요. 네, 배 나온 것처럼 약간 뭉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 이들이 잘 생겼어. 그죠? 이게 이크대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가 이렇게 솟아 있는데 여기가 예뻐요. 이게 올라운더를 할 때는 보통 이제 그 미들이 조금 스쿱되고 하이덱이 올라가 있는 게 훨씬 더 이제 좀 사용할 때가 많기는 해요. 써먹을 때가 많기는 한데 이게 그 어떤 세계관이 진짜 독특한 그런 미들이 좀 강조가 되어 있는 사운드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완전히 그 장르에 상관없이 다 묻힐 수 있는 그런 올라운더 톤은 아니기는 한데 갈매기 갈매기 느낌은 아니죠. 갈매기 느낌은 아니에요. 갈매기 느낌은 아닌데 확실히 기본적으로 소리 자체가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약간 올라운더라고 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갈매기 사운드가 좀 되게 특색 없는 사운드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많이 조금 더 요즘엔 특히 세션 분들도 그런 어떤 범용성이 되게 뛰어난 기타들 말고 되게 독특한 기타들 많이 네.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뭐 일렉도 일단 묻히는 다 뭐 타일러, 뭐 앤더슨, 뭐 존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면 요새는 그 세션 분들에 따라서 뭐 PRS를 갖고
오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워시번 혹은 뭐 깁슨의 뭐 이런 레스폴도 옛날에 그런 디럭스 오리지널 뭐 이런 거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좀 확고한 그냥 색채감을 내기 위해서 난 일반적인 이 그냥 누구나 쓰는 갈매기 말고 좀 다른 느낌의 EQ 영역을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라운더를 대체하는 그 기타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겠다. 괜찮은 거 같아요. 퀄리티가 나오니까.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핑 한번 가볼까요? 확신이 좀 드는 게 얘를 치면 OM 사고 싶은 생각 별로 안 들 것 같아. 아, 예. 미들 대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OM에서 원하는 어떤 몽골찬 사운드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 핑거에서 내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 이게 약간 어 그 드레드너스 한 대를 치다 보면은 어떤 거 하다 아 OM 한 대 있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 맨날 하잖아요. 약간 이렇게 딱 안쪽으로 딱 뭉쳐져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을 때 아 OM 사야 되는데 이런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얘 사운드를 들으니까 바로 OM 사운드 느낌의 그죠. 그런 아르페지오가 나와요. 전통적인 드레드넛의 어떤 그 역할보다는 그 OM과 드레드넛의 그 중간 영역에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오레드넛. 그래서... 야 벌써 아는 거야? 벌써 아는 거야? 아니면 오레드넛. 약간 OM 느낌이다. 좋네요. 그럼 이런 거 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리 되게 좋아. 몇 밀리예요? 이거 44.5입니다. 어,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치기도 되게 편해요. 어, 좋은데? 좋아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범용성 드레드넛 사운드는 아닌데, 네. 네, 아주 그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 상당히 어 그 OM을 이제 여기 OM 사운드까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범용이 이런 영역이라면 얘는 이런 영역의 범용인 네, 거야 느낌. 맞아요. 좀 독특한 사운드가 재밌어요. 네. 네, 재밌고 일단 그리고 그 미들 영역이 되게 신기하게 잘 생겨 있어. 맞아요. 대부분 이렇게 큰 바디에 미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이렇게 막 막 뭉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안 뭉치지 않아요. 좋습니다. 좋네요. 어, 되게 특이해요. 확실히 지금까지 저희가 했었던 그런 기타들과 차별화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아카스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표현력이 뛰어난 기타예요. 아카스케로 잘 들어봤습니다. 멤버십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드레드넛을 사는 이유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라운더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미들 영역도 이렇게 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뭐 1타 2피 일거양득 좋네요. 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아, 1타 2피 좋아요. 핑거로 쳤을 때 그 사운드가 정말 OM을 대체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오레드넛 드리겠습니다. 오레드넛.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6점입니다. 평균은 77.5. 이게 재밌는 게 명호씨는 그 OM이랑 드레드넛이 같은 점수가 나왔어요. 7979. 네. 취향의 차이로. 네. 근데 저는 8076으로 엄청 굉장히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났죠. 많이 났어요. 네. 저는 확실히 OM 쪽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살라고요? 아, 지금 4개 나온 것 중에 OM인데 그 앞으로 우리가 이스트만 그렇죠, 더 할 거기 때문에 할 거니까 한 10대 정도는 좀 지켜본 다음에 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것으로 오, 하겠습니다. 현명합니다. 아, OM을 빨리 지금 하나 갖고 싶기는 하거든요. 팔려버려라. 아, 진짜 야구르네. 짜증나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E20D 모델까지 보셨고요. 아, 여러분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한 살 먹고 아 이제 한 살 안 먹어. 우리 아. 이제 바뀌잖아. 이제 만 나이로 바뀌니까 여러분 내년에 새해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인사는 내년에 와서 드리는 걸로 하죠. 네, 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